자, 1번. 다음 중 정전압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전압회로는 여기서 AC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일정한 DC가 나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원회로라 그러는데, 전원회로. 자, 1번은 입력신호의 에너지를 증가시켜 출력측에 큰 에너지로 출력하는 회로다. 이거는 증폭이죠. 2번은 교류 전압을 사용하기 적당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해 주는 회로다. 이거는 정류회로죠. 3번 출력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니플 성분을 제거시켜 일정한 크기의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회로다. 그거는 평활회로죠. 입력 전압 출력 부하 전류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직류 출력 전압을 제공하는 회로다. 정답은 4번이다. 2번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정전 용량이 달라지는 다이오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덴서는 C는, 자, 이렇게 이제 콘덴서를 쓰는데, 피엔 정션을 열평형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0.7V의 전위장벽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공핍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공핍층이 이제 역바이어스를 걸으면,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으면 같은 방향이 돼서 공핍층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 D는 걸어준 역방향 전압하고 비례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C는 요거에 이거니까 요두 개는 비례계수로 쓰면은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쓴 다이오드가 바로 가변 용량 다이오드, 바렉터라고도 얘기하지. 또는 베리어블 캐패시턴스, 그래서 바리캡이라고도 얘기해. 바렉터, 바리캡, 가변 용량 다이오드. 정답은 3번. 3번 다음 정전압회로에서 출력전압 V0로 맞는 것은? 그래서 아, 뭐 이런 애로죠. 자, 그러면은 OPAMP니까 가상접시 때리면 여기는 VJET이다. 자, VJET은 전압 분배된 거죠. 그래서 R2, R3에 R3 뭐가 V0가. 그래서 V0는 넘어가면은 1 플러스 R3, R2, V. 자,
맞아요. 그래서 요 VF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